여러분, 와플반트에서 벨기에 전통 와플의 맛을 즐기세요. 아무도 몰라요, 이 고통. 수술 권유도 받았죠. 후유증이 걱정되더라고요. 척추는 근본부터 치료해야 하는데. 김 차장의 선택은? 가능한 척추만큼은 수술 없이 자생 한방병원. You move, we move. Don't move, move out, move on. Meet up, get together, move forward. Sun rises, be working. Sun sets, keep grinding. You rest, you rust. City sleep, we don't. If it's there, we'll find it. If it's not, we'll make it. Make monuments. Make a scene. More importantly, make it happen. All originals make moves. 네, 여기는 다시 인천 도원체육관입니다. 2012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인천도시공사와 두산의 전반전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15-12 네. 두산이 석점을 앞선 가운데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인천도시공사도 경기 초반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과시했습니다. 네, 공격적인 면에서는 결코 두산에게 뒤지진 않았지만 지금 수비에서 조금 더 상대의 그런 롱슛을 적재적소에 잘 방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조금은 많은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 정의경 선수와 이재우 선수로 이어지는 화끈한 네. 공격 라인이 빛을 발했는데요. 특히나 이재우 선수가 전반전에 엄청난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네, 벌써 7득점을 하면서 상대의 그런 수비가 전진하지 않는 틈을 타서 바로 롱슛과 골로 연결하면서 상대의 수비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흐트러놓고 있습니다. 네, 정의경 선수도 부지런히 움직여줬고요. 네.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반 초반에 좀 그 많은 실점을 하고 하면서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끝까지 따라붙으면서 결국에는 석점차로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전반전 동점까지도 쫓아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하지만 후반전에 이재우 선수를 좀 더 효과적으로 방어를 한 이후에 이재석 공이나 공격에 가서 만회점을 만들어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유동구 선수가 넉점을 기록을 했고요. 박영규 선수도 석점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윙 포지션이나 피벗보다는 네. 위쪽의 3백 선수들이 결국에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양팀 모두 오늘 롱슛이 많이 살아나면서 아주 통쾌한 그런 슛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양팀 골키퍼들의 선방도 좋으셨고요. 네. 강일구 골키퍼도 출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실점을 많이 허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기력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강일골키 평소의 그런 몸 상태랑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선방이 있었을 텐데요. 네. 몸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조금 예전에 방어율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전반전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동면 골키퍼도 잘 막아줬고요. 전반전에 또 하나의 재미는 전용 선수와 박찬영 선수의 맞대결이었죠. 네, 1-1 맞대결이 몇 차례 벌어졌었는데요. 박찬용 선수 한 골 성공하기도 했지만 또 안전한 찬스에서 네. 박찬용 선수에게 막히면서 한 골을 실점
득점의 기회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찬용과 박찬영의 네. 대결이 과연 후반전에서도 이어질지 그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전 경기는 15대 12 두산이 석점을 앞선 가운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후반전 경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천 도원체육관입니다. 여러분, 와플반트에서 벨기에 전통 와플의 맛을 즐기세요. 아무도 몰라요, 이 고통. 수술 권유도 받았죠. 후유증이 걱정되더라고요. 척추는 근본부터 치료해야 하는데. 김 차장의 선택은? 가능한 척추만큼은 수술 없이 자생 한방병원. You move, we move. Don't move, move out, move on. Meet up, get together, move forward. Sun rises, be working. Sun sets, keep grinding. You rest, you rust. City sleep, we don't. If it's there, we'll find it. If it's not, we'll make it. Make monuments. Make a scene. More importantly, make it happen. All originals make moves. 네, 여기는 다시 인천 도원체육관입니다. 2012 SK 핸드볼 코리아리그 남자부 경기 인천도시공사와 두산의 경기 후반전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반전에는 두산이 15대 12 석점을 앞선 가운데 마무리 지었고 이제 후반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두산으로서도 이 후반전 석점 차이의 네. 리드는 사실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점수는 아니잖아요. 네, 양팀 전력 간의 석점 차이는 얼마든지 후반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네.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좀 더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서 점수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12 SK 핸드볼 코리아리그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4일 동안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4일 연속 경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첫날인데 앞서 이제 컬러풀 대구와 인천체육회의 경기를 보셨고요. 지금 인천도시공사와 두산의 경기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일은 남자부, 여자부 한 경기씩 두 경기가 있고요. 일요일은 세 경기가 있습니다. 여자부 두 경기, 남자부 한 경기가 있고 27일 월요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SK 루브리컨츠와 인천체육회 그리고 인천도시공사와 상무 피닉스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오늘 홈경기를 갖게 되는 인천 남자부 여자부 두 팀인데요. 오늘 첫날과 마지막 날에 각각 또 홈경기를 갖게 되는군요. 네, 첫 경기에 여자부 대구시청과 인천시 체육회 경기가 있었고요. 지금 또 인천도시공사의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는 계속됩니다. 네. 인천도시공사와 두산 지금 보고 계신 이 경기에서 득점을 가장 많이 한 선수는 누구일까요? 핸드볼협회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반전을 마친 상황에서 양팀 가장 많은 득점은 이재호 선수가 7골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재호 선수의 뒷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전반전 마치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조금 다리를 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안전한 컨디션을 다시 회복해서 후반전을 뛸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유동근 선수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천도시공사의 유동근 선수 4골로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후반전 어떤 선수의 활약이 더 뛰어날지에 따라서 또한 이 경기의 득점 왕이 또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 사실 뭐 이 돌발 퀴즈 이벤트뿐만이 아니고요. 네.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팀의 승패가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양팀의 이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전반전 경기를 기록으로 한번 살펴보죠. 15-12 두산이 석점을 앞서 있고요. 슈팅 정확도 면에서 일단 두산이 월등하게 높네요. 거의 20% 이상 차이가 났다는 건 굉장히 두산 선수들의 득점력이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골키퍼들의 선방이 빛났던 두산이었습니다. 자, 과연 후반전에는 조금 다른 기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 정의경과 유동근 선수의 또 라이벌 의식도 상당한데요. 네, 공교롭게도 수비를 하는 그런 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두 선수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또한 연령대도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라이벌 의식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후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꿨고요. 화면 왼쪽에 두산, 오른쪽에 인천도시공사가 위치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의 공격. 박영길 가운데 돌려주고 오른쪽으로 김민구. 좁은 공간. 유동근이 이어봤습니다. 네. 두산은 거의 6미라인에 붙어서 6-0의 그런 지역 방어를 하는 팀이고요. 네. 반면 인천도시공사로서는 좀 더 전진해서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수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찬용과 나승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오윤석 선수나 나승도 선수의 신장이 좋기 때문에 지금 6미라인 쪽에서 상대의 슛을 블로킹으로 잡아내는 수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유동근 이어봤습니다. 네, 자, 벽에 걸렸고요. 아하.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임덕준 선수의 몸을 맞은 것 같은데요. 자, 임덕준 선수가 일단 슈팅하는 과정에서 몸에 좀 공을 맞았습니다. 네, 워낙 지금 유동근 선수와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조금은 충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임덕준 선수가 일어났고요. 외곽으로 김민구. 네. 자, 이번에도 팔에 걸리는데요. 아, 지금 이번에 김나성 선수입니다. 네, 지금 고의적이지는 않았지만 워낙 가까운 거리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 아찔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오른쪽 어깨와 가슴 사이에 이제 공이 강타를 했는데요. 네. 좀 충격이 있습니다. 네, 혹시 얼굴에 맞았나 잠시 걱정이 됐었는데요. 네. 다행히 얼굴에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슈팅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정의경 파고듭니다. 왼쪽 측면까지 연결이 됐고요. 다시 한번 이재우. 이재우 선수가 가운데서 경기 조율을 잘해주고 있네요. 네. 워낙 노련한 베테랑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의 움직임을 잘 파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재우 뒤쪽으로 연결. 홍진기. 멀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의경 파고들다가 김세우 안쪽 넣어줍니다. 네, 홍진기. 자, 7m 들어가서 넣었습니다. 네, 정의경 선수와 홍진기 선수 간의 2-2 세트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면서 7m를 얻어냈습니다. 자, 박영길 선수에게 일단 옐로 카드가 주어졌고요. 7m 들어오는 이재우 선수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재우 슛 골. 이재우의 득점. 후반전에도 이재우의 득점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른쪽 길게 봅니다. 유동근 가운데 돌려주고 왼쪽에 박영길. 김민구 오른쪽 유동근 파고듭니다. 유동근! 아 막혔어요. 아, 이동명 골키퍼의 선방. 네, 오늘 방어율 아주 좋습니다. 오윤석 안쪽 넣어주고 자 패스 네, 걸렸습니다. 아, 지금도 약간 위험했어요. 아, 오펜스 파울이죠. 정한의 오펜스 파울. 네, 줄 것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조금 주춤주춤한 동작 사이에서 오펜스 파울이 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아쉬운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6대 12, 넉점 차. 이재우 바깥쪽 길게 정의경 돌려줍니다. 오른쪽에 김태호. 자, 나승도가 일단 주고 들어가고요. 이재우 자, 외곽으로 정의경 바운 패스 그리고 슛 막힙니다. 네, 방어했습니다. 빈속공 이어가야죠. 빠르게 넘어오는데요. 자, 왼쪽에 김민구가 있습니다. 네, 연결되지 않았고 다시 지공으로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비리에서 한번 성공을 거둔 이후에 미들속공 득점이 터지게 되면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미들속공이 가장 쉽게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요. 네. 워낙 두산 선수들이 빠르게 백코트를 해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미들속공도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외곽은 김민구, 유동근 이어봤습니다. 안쪽 넣어주는데요. 자, 네. 박천용. 지금 피봇에게 볼을 계속 넣어줘 보고는 있지만 워낙 지금 수비가 촘촘하기 때문에 쉽게 볼이 투입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찬용 선수가 안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박영길의 슛은 가로막혔고요. 자, 역습 기회. 앞쪽 아, 줍니다. 빙글 돌아서. 그리고 슛 골. 나승도의 득점. 야, 지금은 패스가 좋았네요. 네, 정의경 선수의 어시스트가 돋보였고요. 또한 나승도 선수가 일찌감치 속공에 가담하면서 자리 확보를 잘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인천도시공사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아, 나승도 선수에게 완벽한 패스가 배달이 됐고요. 네. 차분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스코어는 17대 12, 5점 차. 네, 오늘 경기에서 가장 많은 점수 차이가 벌어져 있는데요. 인천으로서는 좀 더 만회 골로 추격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반 시작하자마자 일단은 인천도시공사가 좀 기세를 세운가 싶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두산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홍진기 선수의 7미들을 허용을 했고요. 또한 나승도 선수의 속공에 지금 실점을 하면서 5점 차이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자, 돌발 퀴즈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죠. 오늘 경기 가장 득점을 많이 한 선수를 맞춰주시는 이벤트입니다. 핸드볼협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코어는 17대 12. 인천도시공사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잡고 외곽으로 돌립니다. 네, 인천은 지금 박찬용 선수 대신 박한성 선수가 지금 피봇의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성진 선수가 뒤쪽으로 나왔습니다. 네, 김성진 선수가 페인팅 능력이 좋고 돌파가 빠르기 때문에 네. 지금 센터백 쪽으로 자리를 이동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김민구의 슈팅 이동명 골키퍼가 막았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끝나면은 이 선방 유율이 더 올라가겠는데요. 네, 이동명 선수 지금 굉장히 타이밍이나 각을 좁히는 그런 자세가 좋기 때문에 상대의 공격을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막았습니다. 두산의 공격. 정의경 빠르게 갑니다. 이어가죠. 이재우 연결 받고 수비자 반칙. 자, 빙긋 웃어 보이고 있는 이재우 선수인데요. 천천히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세호 가운데 이재우 속도를 높입니다. 왼쪽 정의경 바운드 패스 연결됐어요.
임덕준 득점. 네, 지금 이재호 선수의 드리블 과정에서 수비의 그런 간격이 굉장히 넓게 벌어져 있었고요. 그거를 사다리 패스를 통해서 임덕준 선수까지 연결이 깨끗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6점 차가 됐습니다. 네. 지금 후반전 들어 한 점도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후반전 만의 골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구 가로막혔고 오른쪽으로 가운데 유동근 김민구 먼 거리에서 잘 속였는데요. 아, 좋죠. 오른쪽 빠져나왔습니다. 아, 이걸 막네요. 네, 지금 27번의 박영길 선수가 지금 레프트 백이었는데요. 지금 반대쪽 라이트 윙까지 넘어가면서 완전한 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은 참 재미있는 장면 나왔습니다. 반대편 길게 김한성 득점. 후반전 첫 골의 주인공은 김한성 선수였습니다. 아, 인천도시공사가 후반전 첫 골 넣었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네. 지금 8분여가 지나갔는데요. 후반전 첫 골이 조금 늦게 터진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우. 홍진기가 스크린 걸어주고 다시 한번 이어봤습니다. 자, 왼쪽에 정의경. 김세호가 따라오죠. 이재우. 네. 지금 수비가 많이 전진해 있기 때문에 전진한 뒤 공간을 다른 수비들이 얼마큼 잘 보강을 해주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강길 골키비 투입이 됐고요. 자, 리바운드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김성진 왼쪽, 김한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민구. 자, 공격에서는 정한 선수 대신 김한성 선수가 후반전에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피벗 자리에서는 박한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성진 오른쪽으로 유동근 다시 이어봤습니다. 자, 박한석 나와서 돌려주고 김민구 던집니다. 아, 네. 득점. 오래간만에 김민구의 득점이 터집니다. 지금 수비가 오는 걸 보고 바로 타이밍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가면서 골을 연결해줬습니다. 네. 넉 점을 앞서 있는 두산 경기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재우 김세호가 이번엔 가운데로 올라왔고요. 이어봤습니다. 자, 왼쪽 정의경 던지지 않았고 어허! 아, 자, 같은 편 네. 선수끼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재우 빠져나가는데요. 이재우 득점! 아, 득점하네요. 네. 지금 이재우 선수의 페인팅 모션에 수비가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 돌파를 통해서 골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네. 3번 3번의 김원성 선수가 잡고 늘어져 봤는데요. 끝까지 뿌리치면서 골을 만들어내는 이재우 선수였습니다. 사실 슈팅 각도가 쉽게 나오지 않는 자리였는데 네. 정확하게 빈 곳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김성진 가운데 줍니다. 박한석 들어가는데요. 아, 득점 인정됐습니다. 네. 박한석. 지금 수비 선수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박한석 선수의 슛이었는데요. 지금 백에 있는 선수에게 돌려주는 척하면서 자신이 직접 골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 바닥이 좀 미끄러웠던 것 같아요. 네. 넘어지면서 던졌는데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두산의 공격. 아, 어허. 네. 아, 조금은 자세가 높았는데요. 네. 이재우 가운데 김세호 오른쪽 갑니다. 오버스텝이죠. 네. 자, 인천도시공사 빠르게 이어줍니다. 김성진. 자, 일단 수비가 먼저 다 들어왔죠. 바운드 패스 연결 왼쪽으로 김민구. 김한성이 다시 뒤쪽으로 건네줍니다. 우중간의 유동근 이어받고요. 김성진 오른쪽 유동근 다시 김민구에게. 아, 야, 지금 패스가 짧았어요. 네. 정혜경 선수 기다렸지만
공격자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패시브 사인이 올라왔습니다. 김성진 볼 놓쳤고 가로채기. 네. 자, 나승도가 볼을 빼냅니다. 이재우. 끊어줘야죠. 자, 왼쪽 잘 봤어요. 그대로 슛 막아냈습니다. 네. 자, 오른쪽 잘 봤습니다. 유동근. 유동근. 아하.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네. 어렵게 어렵게 한 골 추가한군요. 네, 이동명 선수의 정말 그 방어를 뚫기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마지막 박영길 선수가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박영길 선수가 일단 자리를 잘 잡고 있었고요. 네. 리바운드 볼을 바로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19대 16, 어느새 석점 차로 추격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 우중간에 이재우 가운데 줍니다. 정희경 던지지 않고. 네, 오펜스 파울이죠. 네. 자, 두산이 조금씩 흔들리는데요. 네, 공격에서 득점을 추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바로 득점으로 연결하고 있는 인천 도시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오히려 석점 뒤지고 있습니다만은 인천 도시공사 선수들이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공격이 잘 풀리니까 여유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경기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격이 잘 됨으로 인해서 수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고요. 예. 또 반면 수비를 통해서 공격까지도 득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한석이 뒤로 빼줍니다. 김성진. 아, 이 김성진을 가운데 두는 카드가 적중했는데요. 네. 아, 유동근 뿌리치고 빠져나갑니다. 수비 두 명 사이 반칙. 자, 김성진. 패스 사인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나 패스가 길었습니다.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빠르게 역습 기회. 정희경 던집니다. 네. 아, 누군가요? 27번인 것 같은데요. 박영길 선수. 박영길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지겠습니다. 네, 미들속 공을 밀고 들어오던 정희경 선수의 그런 몸을 쳤기 때문에 지금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네. 지금 이 대회에서는 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선수들이 이 경기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 보호 차원에서 조금만 위험한 동작이 벌어지게 되면 바로 퇴장당하는 그런 심판의 판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희경 선수가 일단 일어났습니다. 약간 이 몸의 중심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아주 부상의 위험이 좀 높았습니다. 우중간에 이재우, 정희경 주고 들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가운데 이어봤습니다. 뒤쪽으로 연결 이재우, 정희경 파고듭니다. 정희경 아 벗어났네요. 오른쪽 빗나갑니다. 정희경의 네. 슈팅. 자, 인천도시공사 서두를 이유가 없죠. 네, 지금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왼쪽으로 많이 공격자가 몰렸기 때문에 다시 지공으로 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인천도시공사는 피벗 위치에서 플레이하는 선수가 두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박한석 그대로 던집니다. 바로 막혔고요. 네, 미드속 공 이어가죠. 네, 정희경 가운데 들어갑니다. 잘 연결됐어요. 홍진기 막았어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 막습니다. 네. 역시 강일 골키퍼예요. 예. 반사적인 동작이 워낙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영거퍼 방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천도시공사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일 골키퍼의 방어가 살아난다면 훨씬 더 경기가 더 재미있어질 것 같고요. 네. 또한 상대의 선수들로서는 슛하는데 좀 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박찬용이 반대편 길게 봤습니다. 박한석 이어받고 유동근 파고듭니다. 김한성 쉽지가 않아요. 김한성 그대로 던집니다. 네, 각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정희경 빠르게 이재우 일단 멈춰 세우고요. 쉬시죠. 가운데 정희경 열렸어요. 정희경 네. 득점. 정희경의 후반전 첫 번째 득점이 터집니다. 스코어는 20대 16.
네. 아, 인천도시공사로서는 분위기를 잘 타고 있을 때 좀 더 따라붙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겠어요.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한 명이 퇴장당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수비가 좀 더 완벽하게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수적인 열세였던 것 같습니다. 네. 4중만의 김민구 가운데 오른쪽으로 김성진이 박한석에게 다시 한번 이어봤습니다. 자, 좀 넣어주는데요. 네, 파울이죠. 인천도시공사의 공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자, 외곽 길게 좌중간 김민구 다가옵니다. 안쪽 잘 봤어요? 아, 네. 자, 리바운드 이재우가 따냈습니다. 왼쪽 빠르게 갑니다. 임덕준 득점. 속공이 살아나면서 두산이 계속해서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인천으로서 많이 쫓아가면서 그런 상승세를 이어가는 듯 했지만 두산으로서 상대의 상승세를 허용하지 않고 빠르게 속공을 통해서 지금 더 점수를 벌려놓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유동근. 지금으로서는 선수들이 모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자, 잘 돌았어요. 네. 박한석의 득점. 인천도시공사로서도 경기 운영이 나쁘지 않은데요. 네, 김성진 선수가 굉장히 노련하게 상대의 네. 움직임을 잘 보면서 박한석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이 벌어진 점차가 있기 때문에 따라붙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가운데 정의경. 자, 홍진기가 일단 스크린 걸어주고요. 다가옵니다. 정의경 왼쪽으로. 정의경 아, 막았어요. 방을 꼽힘 계속해서 방어율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왼쪽 측면입니다. 이번에도 막습니다. 자, 16번 대결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네. 매 경기 골키백 그 활약에 따라서 경기가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양 팀의 이 주전 골키퍼로 갈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이제 16번을 달고 있는데요. 아, 참 재밌습니다. 네. 골키백이 주로 1번, 12번, 16번을 많이 이들 차지를 하게 되는데요. 네. 예전에 이렇게 딱 정해졌다면 요즘은 그 이후에 번호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두산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장일 골키백 방어에 힘입어서 빠르게 속공을 이어가서 그거를 득점을 해줘야지만 그 흐름이 빨리 넘어가는데요. 그러지 그걸 흐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동명 골키백 그런 정말 눈부신 방어가 또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양팀 골키퍼들의 선방 장면들을 보고 네. 있습니다. 아. 사실 막기가 쉬운 장면이 아닌데 가볍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완전 찬스에서 골킵들은 먹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더 그런 부담을 덜고 완벽하게 타이밍만 맞춰준다면 훨씬 더 필더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차피 불리한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심리적인 부담이 덜하다는 네. 필드로서는 꼭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골킵으로서는 예. 어차피 먹을 거라면 좀 더 각을 좁혀서 타이밍을 맞추어 가는 게 훨씬 더 방어하는 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재미있는 이 골키퍼 선수들의 맞대결도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골킵이 있는 경기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핸드볼인데요. 그만큼 골킵들의 방어가 정말 눈에 띌 만큼 아주 멋지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21대 17 넉점 차. 이재우 가운데 줍니다. 정의경 돌려주고요. 자, 왼쪽 봤어요. 임덕준 갑니다. 네. 그 전에 파울이죠. 다시 한번 두산의 공격. 자, 외곽으로 길게 정의경. 자, 빠르게 가는데요. 일단 네. 멈춰 세웠습니다. 지금 수비 공간이 굉장히 넓게 벌어져 있는데요. 좀 더 타이트하게 그 공간들을 잘 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우 뒤쪽으로 다가옵니다. 쉬시죠. 임덕준. 아, 네. 어려운 쉬시였는데요. 네.
어려운 순간에 임덕준이 연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네. 워낙 수비와 수비 사이가 벌어져 있다 보니까 강길 골키퍼도 방어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슛이었습니다. 네. 김민구 뒤로 유동근, 김성진, 왼쪽에 김민구가 있습니다. 자, 김성진 뒤로 내주고요. 유동근 득점. 네. 오늘 경기 다섯 골째 집어넣고 있습니다. 유동근. 네, 후반전 들어 첫 골이긴 하지만 유동근 선수 좀 더 과감한 롱슛이 이어진다면 좋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 돌려줍니다. 정희경 왼쪽으로. 아, 임덕준이 이어받고요. 아, 자, 김세호. 네. 어허. 자, 김세호 선수와의 충돌인데요. 네, 지금 길목을 지켰던 김한성 선수와 김세호 선수 간의 그런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네. 정희경 오른쪽. 이재우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받아주는데요. 자, 패스가 약간 길었죠. 직접 파고들 때 반칙. 두산의 공격을 이어집니다. 네, 표심 사인이 올라갔기 때문에 빠르게 슛으로 연결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칙이 선언됐고요. 자, 이제 공격 슛이죠. 이어가야죠. 정의경 아, 들어갑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간에 쫓기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네. 골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23대 18. 네. 아, 슛 이후에 정규경 선수가 조금 충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전에서는 발목이 약간 좋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좀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슛 이후에 수비자와 조금 충돌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손가락이 조금 삐끗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의경 선수도 올림픽에 이제 나가야 하는 선수니까요. 네. 일단 부상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김성진. 아, 네. 아, 아슬아슬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빼냅니다. 나승도 앞쪽으로 빠르게 패스. 달려갑니다. 아, 네. 패스가 정확하지 않네요. 지금 반대쪽에 같은 편 선수가 뛰어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네, 김민구 던집니다. 빗나가는군요. 자, 이동면 빠르게 주고요. 네. 서두르지 않습니다. 김세호가 오른쪽으로 이재우. 네, 오늘 인천으로서도 여러 번의 기회가 오긴 하지만 그걸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조금은 어려운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덕준이 왼쪽으로 가운데 길게 돌려줍니다. 이재우, 김세호. 자, 쉽지 않아요. 네, 지금 왼손잡이가 반대쪽, 레프트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에서 조금은 제한적인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우의 슈팅은 막아냈습니다. 이대로 속공 이어가야죠. 자, 김한성 뒤로 연결합니다. 김성진. 아. 자, 오른쪽 던지지 못했습니다. 네, 쉽게 슛까지는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김성진 뒤쪽으로. 자, 박한석이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우중간 밀어주고 박한석 다가옵니다. 김성진 약간 먼 거리 돌려주죠. 아. 김민구. 아, 쉽게 지금 슛까지 연결이 되지 않은데요. 아, 지금 패시브 사인이 올라갔습니다. 먼 거리에서 네. 유동근 득점. 어렵게 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오히려 이동명 골킵이 볼이 약하게 지금 속도가 늦춰지다 보니까 네.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23대 19 넉점 차. 이제 7분이 채 안 되는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파고듭니다. 이재우
오른쪽으로 김세호 좁은 공간 빠져나가는데요. 네. 반칙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재우 안쪽 넣어줍니다. 파울이죠. 아 상당히 아쉬워하는데요. 네. 김세호 직접 던집니다. 자, 잘 막았고요. 이준석 공 이어가야죠. 오른쪽 측면 유동근 빠져나갑니다. 아 득점. 성공했습니다. 감각적인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유동근. 자 이렇게 되면 또 모르겠는데요. 네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천으로서도 지금 결코 포기할 만한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23대 20 석점차. 네. 석점 차이까지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지만 그보다 더 근소하게 좁혀간다면 아 네 어려운 슈팅이었는데요. 임덕준의 득점. 오늘 수비도 잘 해내고 있지만 마지막 선수에게 그런 집중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끝내는 실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천도시공사의 공격. 박영길 선수가 다시 투입이 됐고요. 김민구 뒤쪽으로 자, 잘 봤어요. 박찬용 네. 득점. 오래간만에 아. 박찬용 선수의 득점이 나옵니다. 네, 김성진 선수의 어시스트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자신이 무리하지 않고 박찬용 선수에게 넣어준 게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이재우 바운드 패스 왼쪽 깊숙하게 연결됩니다. 가운데서 정의경이 이어받고요. 왼쪽으로 임덕준 살짝 밀었는데요. 정의경 가로막힙니다. 정의경 주춤주춤 이재우 자, 왼쪽 연결됐어요. 아 패스가 약간 길었습니다. 그 전에 반칙 선언. 네. 수비로서도 집중력을 보여줘야 되고요. 또한 사람과 공간을 잘 이용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의경 빙글 돈 과정에서 오펜스 파울이 선언이 됐어요. 공격자 반칙 빠르게 갑니다. 김성진 멈춰 세우고 박찬용 수비는 모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동근 오른쪽으로 자, 급할 필요가 없죠. 네. 아직까지 시간은 4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김성진 오른쪽 넣어주고 슛골. 네, 유동근 선수 골이 성공이 되네요. 네. 전반전에 4득점, 후반전 지금까지 4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이 경기에서 근소한 차이로 좁혀지면서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24대 22 두 점 차. 이재우 건네줍니다. 가운데 정의경. 자, 이번 공격이 좀 중요하겠는데요. 네. 왼쪽 측면으로 서두르다가 파고듭니다. 임덕준. 아! 파울이네요. 네. 아, 임덕준이 기습적으로 한번 쇄도를 해봤는데 그대로 반칙으로 인정됐습니다. 홍정희 뒤로 연결. 정의경 오른쪽. 자, 이재우 반칙 선언됐습니다. 네 돌파를 해봤지만 그 전에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자, 이어주고요. 패십산 올라왔죠. 이재우 자, 빠져나갈 때 반칙. 지금 27번의 박영길 선수인가요? 네. 이재우 선수의 페인팅 동작에 지금 흔들렸기 때문에 뒤에서 잡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2분간 퇴장을 당하고 있는 박영길. 네. 워낙 이재우 선수가 노련하기 때문에 지금 박영길 선수를 앞에 놓고 정확한 페인팅으로 상대를 따돌리는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네. 김성진 오른쪽 다시 한번 이어봤습니다. 임덕준 뒤로 연결. 자, 안쪽 가로채기. 자, 빠르게 나가나요? 정한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김민구. 살려냈어요. 네. 반대편을 봤습니다. 자, 다가오면서 슛골! 한 점 차가 됐습니다. 24대 23. 네, 정말 경기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김민구 선수 패스가 굉장히 길어서 놓치는 듯 했지만 끝까지 골을 살려냄으로 인해서 반대쪽에 김성진 선수에게 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산으로서는 오늘 경기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후반전 들어 5점까지 벌려놓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드는 듯 했지만 지금 인천 도시공사의 추격을 쉽게 따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볼 놓쳤고요. 다시 한번 가로채기. 아, 그러나 네. 패스가 길었네요. 정말 이번 패스가 속공으로 이어졌다라면 동점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지금 선수들이 워낙 그 가까이 좁혀오고 좁혀가고 하니까 네. 아, 지금 좀 그 심리적으로 평상심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두산이나 또한 쫓고 있는 인천으로서 양 팀 어느 팀이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실책 없이 골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시간은 1분 36초가 남아 있습니다. 24-23 한 점 차. 네. 아, 한 골이면 동점, 두 골이면 역전까지 갈 수 있는 인천도시공사. 네. 하지만 두산으로서는 한 골만 더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공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완벽한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해준다면 훨씬 더 안정권에 접어들 수 있고요. 네. 또한 수비를 하고 있는 인천으로서는 이번 수비가 가장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결정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경기 재밌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반전에 유동근 선수의 득점이 터지면서 결국에는 점수를 많이 좁혔고요. 네, 유동근 선수의 득점이 경기 후반 중반 이후에 살아나면서 지금 한 점 차이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작전 타임 이후에 과연 어떤 공격, 어떤 수비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1분 30초가 남아 있습니다. 정의경 뒤쪽으로 줍니다. 김덕준 오른쪽 이재우 잘 봤어요. 그리고 슛! 아, 막았어요. 네. 자, 동점 기회. 아, 반대쪽이네요. 오른쪽 길게. 김맹구, 김맹구! 자, 이게 막히네요. 네. 박찬영의 선방. 어려운 슛 잘 방어했습니다. 네, 파고듭니다. 정의경 득점! 결국 해결사는 정의경이었네요. 네. 좀 전에 김민구 선수의 완전 찬스를 박찬영 선수가 잘 막아줬기 때문에 그 방어에 힘입어서 정의경 선수가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예. 그만큼 핸드볼에 있어서 골킵의 방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한 점 실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 점까지 벌어질 수가 있고요. 방어를 통해서 한 점까지 좁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박찬영 선수의 방어가 두 골을 만들어낸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일구 골키퍼가 하나 막아내니까 네. 박찬용 골키퍼도 하나 막아내고요. 결국에는 정의경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두 점 차가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1분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인천도시공사로서는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추격골을 터뜨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수비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시간적으로는 두 번의 공격을 가져갈 수 있지만 지금 두산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최소한 한 번에서 두 번의 공격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아, 인천으로서는 좀 전에 김민구 선수의 그런 단독 찬스가 가장 아쉬운 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떨쳐버리고 정상적인 공격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찬용 골키퍼가 계속해서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네. 이동명 선수가 조금 부족하면 바로 박찬영 선수와 교체해서 또 다른 선수가 활약을 해주기 때문에 네. 두산으로서는 아주 든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득점! 네. 자, 박찬용과 박찬영의 대결이었는데요. 박찬용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25-24 한 점 차. 아, 정말 경기 너무 끝까지 짐작하지 못할 만큼 흥미진진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좁은 공간 일단 넘어졌습니다. 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 이재우 패싱 올라왔죠. 자, 던져야죠. 이재우 공격권 넘어갔습니다. 네. 남은 시간 9초. 자, 아직 시간 있어요. 네. 자, 5초, 4초, 3초. 들어가야죠. 오른쪽 유동근. 들어갔네요. 파울인가요? 마지막 파울이 불려지긴 했지만 워낙 각이 지금 없기 때문에 추가 골을 내기에는 좀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그대로 경기가 끝이 나는군요. 자, 유동근 선수가 마지막 회심의 슈팅까지 날려봤는데 결국 득점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반칙으로도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네. 최종 스코어는 25대 24, 두산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미드수공을 빠르게 전개를 해보긴 했지만 워낙 각이 적다 보니까 골까지는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아, 정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쉽게 두산으로서 후반전에 승리를 가져가나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추격해온 지금 인천도시공사에게 끝에 조금은 혼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네. 경기 세레모니상은 두산의 정의경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전반 3골, 후반 3골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멋진 세레모니까지도 선사해줬습니다. 네. 참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정의경 선수가 득점에 가세를 해주면서 그렇죠. 이 두 점 차의 리드를 안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네, 마지막 위기 상황에서 정의경 선수의 득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값진 1승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오늘 경기 MVPL은 두산의 임덕준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네, 임덕준 선수 후반전만 4골, 전반전 2골, 6골을 득점해줬고요. 또한 고비고비 때마다 좋은 득점으로 팀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오늘 경기 참 우여곡절이 많은 경기였는데요. 네. 두산으로서는 오늘 경기 승리를 따내면서 3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네, 두산 3경기 모두 아주 어려운 고비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선수들이 경기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고 마무리를 잘 해줌으로 인해서 값진 3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올 시즌 남자부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중계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이곳 인천에서 이 핸드볼 코리아 리그가 펼쳐지겠습니다. 2월 25일 토요일 내일이죠. 여자부 경기는 원더풀 삼척과 부산 비스코의 경기, 남자부 경기는 웰컴롱 코르사와 상무 피닉스의 경기가 준비돼 있습니다. 내일도 역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자부 한 경기, 남자부 한 경기 총 두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특히 이 남자부 경기, 인천도시공사와 부산의 경기는 핸드볼의 매력에 네. 흠뻑 빠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기였어요. 네, 오늘 경기장을 찾아주셨던 많은 분들이 정말 멋진 경기를 보고 가셔서 네. 아주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집에서 시청하시는 것도 좋고요. 핸드볼 경기장에 직접 나와서 이 선수들을 직접 한번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12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오늘 인천에서 펼쳐진 첫째 날 경기였습니다. 두 경기 모두 함께했고요.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차재경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최도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심장이 말해주고 있어 멀진 않을 거야 승리를 위한 그 순간이 흘려왔던 소중한 땀들이 말해주고 있어 남은 시간은 3초 Charge